70쪽입니다, 이제. 시운 판기철이여 유민소지라하니라함. 시는 상송현조지 편이라. 방기는 왕자지 도야오. 지는 거야니엠. 언물각유소 당지지처야람. 시운면만황조여 지오구라하야는. 재활 어지의 지기 소지로 순임 가이니 부려 조호암. 시는 소와 면만지 편이란 면만은 조성이람. 구는 자물지처라. 자활 이하는 공자 설시지사님. 언 인당지 소당지지처야람. 시운 묵목 문왕이여 오집 피경지라니에 위인군엔 지여 인하시고 위인신엔 지여 경하시고 위인자엔 지여 효하시고 인부엔 지여 자하시고 여국인교엔 지여 신이러시다. 신은 문왕지 편이람. 목목은 신본지의라. 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어요. 오는 탄미사람. 집은 기속야오. 희는 광명야람. 경지는 언기무불경이 안소지야람. 인차이 언성인지지 무비지선이로됨. 오자는 내 기목지 대자야람. 학자 어차에 구기정미지 온하고 이오 추류이 진기여직 어천하지사의 계유이지기소지의 무의의리람. 이제 명명덕 신민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지어지선 공부를 하는 거죠. 시운 방기 천리여 유민소지라 하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서울 서울이여 그런 말이지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방기 천리여. 이 경기할 때 기자를 보시면 이 대개 기자가 보면은 밑에 이게 사람인 변이 써 있는데 여기는 밧전자로 써 있잖아요. 이 경기도 할때 기자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나라의 중심부위라는 뜻이지요. 경기, 방기라는 게. 중심부위가 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국은 좀 달라서 그 정전제도를 쓴다 했잖아요, 토지를. 그래갖고 맹자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 정전에서도 여덟 집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철에만 머물 수 있는 집터를 준다겠죠. 그죠? 그러고서는 다른 시절에는 다이 도시에 와서 살았어요. 그 도시 중에서 나라의 중심부가 경기인 거지. 여기 방기지요. 근데 방기가 천리나 되는데, 유민, 소지라 하니라. 거기가 바로 모든 백성들이 와서 사는 곳이다. 지금도 사람 새끼도 하면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거기 가야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기도가 그래서 경기도야. 저기 서울 경찰의 경기 기차가 이게 여긴 천리라 그랬지만 이제 지구인가 이런 데는 500리 반경 500리 이렇게 경기도가 뭐 반경 500리 저거 천리라는데 저 부산은 저기 아니 글쎄요. 부산이 철이니까 경기도는 뭐 500리 안에 500년이면 대전쯤이네요.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500리 근데 이건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그렇고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였지만 500리 그러나 여기는 좀 시경에 있는 나라니까 하여튼 조금 경기 기차가 이게 도성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거야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면 이 도시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그것도 수도권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가 50리고 교회는 이제 100리 밖을 말하는 거고 그게 그래서 시는 상송, 아까 풍아송이라고 했잖아요. 시경에. 송 중에서 상나라의 그 공덕을 칭송한 글이 상송이에요. 상송 현조, 제비라는 거죠. 현조라는 편에 있는 구절이다. 방기는 왕자지 도야니까 이게 왕도예요.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에 말하자. 치는 그칠 거자의, 치는 그친다. 그칠 지자는 살 곳이라는 뜻이에요, 살 곳. 그럼 여기는 뭐예요? 언, 물, 각, 유, 소, 당, 지, 지, 자야라. 이 물은 인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인물. 인물들이, 사람들이. 각각 마땅히 그쳐야 하는 바의 곳이 있음을 말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칠 곳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런 물체가 그칠 곳이 있고 사람이 그칠 곳이 있으면 그 지어지선할 때 지어지선으로 끌어가기 위한 방법인 거죠. 시온 면만 황조요. 이제 새들이네, 그죠? 면만은 새 울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면만 황조요. 황조는 깨꼬리니까 깨꼬리의 울음소리요. 그런 뜻이겠지요. 지우 쿠라 하야늘. 이 언덕 굿자에다가 모퉁이 우자예요. 저 언덕 모퉁이에 그쳐 있다라고 하니 새들이 사람한테 잡히기 좋은 곳에 그치지 않고. 새들이 편안하게 살 곳에 그쳐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사람들이 유민소지니까 백성들이 그칠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수도고, 새들이 그칠 곳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저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겠지요. 그걸 두고 공자가 풀이를 하신 거예요. 지혜, 지기, 소지로소니, 그칠 곳에 그 그칠 바를 알았으니 그지요? 가 이인이 부려 좋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려 좋아 저 새만 또 못해서야 되겠느냐 새들도 다 그칠 곳을 아는데 사람이 그칠 곳을 모른다면 안 되지 그런 말이죠. 근데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칠 짓자는 넌센스 같은 문제지만요.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 200km 달릴 수 있는 이유는 1번 브레이크, 2번 악셀에다, 3번 엔진,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답이 뭘까요? 브레이크예요. 그칠 바를 그쳐야 할 곳에 그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밟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칠 바를 모르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득기소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각각 그 곳을 얻는다. 새는 새 살 곳, 사람은 사람 살 곳, 물건은 물건 놓여 있어야 될 곳, 각각 그 위치에 맞는 것이 각득기소지요. 신은 소와 면만지 편이라. 이제 아까는 대하도 나왔고, 송도 나오고, 이제 여기 소화가 나오네, 그죠? 소화 면만이라는 편 이름이다. 거기에 나온 구절이에요. 면만은 조성이라 새 소리니까 새 울음소리예요. 구우는 잠울지처라. 잠울이라는 것은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을 잠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꾀꼬리가 우리 황조를 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꾀꼬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뛸 때가 언제지요? 바로 이 꾀꼬리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은 참나무에 상수리가 열기 직전 상수리 꽃 필 때 꽃 색깔이 노랗거든요. 그 상수리 꽃 필 때 그 사이 사이로 날아다니며 울어요. 이게. 근데 꾀꼬리는 알을 품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 때까지 있는 때까지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알을 낳는다 그랬겠고. 알이 품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우라는 곳을 그 새가 살기에 적합한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왈이하는 공자 설시지산. 이거 참 처음에 혼동 많이 됐었겠어요, 그죠? 아니 이 대학이라는 글 속에 자왈 나오니 참 이게 공자의 글인가 공자의 말씀인가 참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주자가 자왈이하는 공자 설시지사라고 주석을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왈이하는 그 밑에부터는 공자께서 시경에 있는 면만 황조 지우 구라는 그 구절을 공자가 풀이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당지 소당지 자라. 이거는 사람들이 새만 또 못할 수야 없겠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곳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 샘플을 들은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 선배들 중에서 실제로 그 그쳐야 할 곳에 그쳤던 인물을 예로 직접 들은 자리가 72쪽에 있는 거예요. 시온 목목문왕이여. 목목한 문왕이시여 오지피 경지라 하니. 집이요? 집이라고 해요. 예. 오지피 경지라는 말은 뭐냐면 아, 오는 탄상이니까 아, 집, 희. 이게 끊임없이 밝고 밝게 경지, 공경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월상제라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늘 상제를 지켜보듯 늘 하늘을 대하고 있듯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 분이 바로 문왕이다 이래요. 그래서 경에 그쳤다 이래요. 경에. 그래서 위 인구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조목을 들은 거예요. 위 인구는 지어 인하시고 사람들의 임금이 되어서는 인자한 데에 그치셨고 위인신은 또 그 문왕이 그 이제 하은주니까 은나라 마지막 임금 밑에 있을 때는 신하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위인신은 그분이 남의 사람의 신하가 되었을 때는 지어 경하시고 여기 경자는 그 윗어른을 잘 모시는 그런 경자지. 그죠? 공경에 그치셨고 그 앞에서 말한 경지라고 하죠. 경자는 모든 일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인 일체가 된 그런 마음자리라고 볼 수 있죠. 위인자엔, 또 이 문왕도 아버지 밑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는 지어 효하시고, 효에 그치셨고,
사실은 그쳤다라고 하는 이 지자는 효의 극처에 이르렀었고 이런 말이죠. 그죠? 지어 지선으로 보시면 이 인부엔 또 무왕의 아버지셨잖아요. 사람의 아비가 된 입장에서는 지어 차하시고 사랑에 그치셨고 사랑의 극처에 가셨고 여 국인교엔 나라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는 지어 신 이러시다. 신의 극처에 가셨다 해야지. 이러면 이제 인, 경, 효, 자, 신 이 다섯 가지 조항에 극도에 극처에 갔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어 지선짜리인데 사람으로서 지어 지선에 간 경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목목 문왕이라고 할 때 목목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도 이 작은 학교의 그 교장실에 가봐도 교장 선생님 방에 이렇게 함부로 가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자가 있는 그 자리. 그렇지요? 천자의 그 말 없이 왠지 모르게 거기 느껴지는 분위기를 목목이라고 한 거예요. 신은 문왕지 편이라 문왕의 편이다. 목목은 심원지의니까 깊고 먼 의미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잔주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덕용언이라. 덕스러운 육모를 가지고 말한 자리예요. 말 없이 말이 없어도 왠지 모르게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지요. 오는 탄미사라. 아름답게 탄식하는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희는 광명이니까 그 밑에 잔주를 잠깐 컨닝하죠. 집이라는 것은 불용이지성이에요. 그칠 입자예요. 그침을 용납지 않는 참된 마음이 집이에요. 희는 불용 엄지명이에요. 엄자는 덮을 엄자지요. 가릴 엄자예요. 가려짐을 용납지 않는 밝음. 그거를 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희라는 것은 끊임없이 참된 밝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어 아니, 오 집희 경지라 하니 할 때 경지라는 말은 언기 무불경이 안소지하라. 그분이 무불경 공경치 않음이 없으면서 안소지 그칠 바에 편안히 여기심을 말한다. 그게 이제 경지예요. 그러니까 늘 그 조금도 사실은 그냥 함부로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인차이언 이 시경에 있는 목목 문왕이여 오지피 경지라 하니라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성인지지 무비지선 이로되 성인의 이 지자를 그칠지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죠? 성인의 행동거지가 무비지선 이로되 지극히 선함이 아닌 게 없지만 오자는 밑에 다섯 가지 조항은 내 기목지 대자다. 곧 그 조목의 큰 것을 말한다. 학자 어차에 국이 정미지 온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글귀에서 국이 정미지 온 정은 정밀 미는 은미 그죠? 들은 정은 아주 세밀한 데까지 끝까지 미는 은미한 데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 깊숙한 자리까지 온자는 이게 쌓일 온자예요. 즉 문왕이 평소에 덕을 닦아서 그 깊은 마음속 자리까지 다 이렇게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연구해 보고 오 추류이 진기여즉 또 이 종류를 미루어서 아,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이치를 미뤄 나가고 이런 자리는 이럴 미뤄 나가고 친구 간에는 이럴 미뤄 나가고 그죠? 그게 이제 추류예요. 류를 미루어서
이진기역 그 나머지를 다 한번 이렇게 따져본다면 천하지사의 세상의 모든 일에 개유이 지기 소지이 무의 의리라. 다 그 그칠 바가 그칠 바를 알아서 의심이 없게 될 거다. 거기 73쪽에 절제 채시왈주를 좀 잠깐 보세요. 절제 채시왈주 찾으셨지요? 지피 경지자는 소이위 지지선지 본이요. 그러니까 지피 경지라는 말은 소이위 지지선지 본이요. 지어지선의 근본이 되는 거고. 인, 경, 효, 자, 신, 이 다섯 가지는 소이위 지지선지 목이다. 지어지선의 항목이 된다. 이거죠. 근본과 항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어지선 중에서 첫 번째 구절, 방기철이여 유민소지라. 이거는 모든 그 물체가 그칠 곳이 있다는 걸 말하고, 몇만 황조, 어찌 사람으로서 세만도 못하겠느냐 해서 사람이 마땅히 그칠 바가 있어야 된다음을 말하고, 몽몽무랑이여 오지피무랑이라는 말은 무랑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 지어지선의 극처에 그친 실체를 한번 보여준 거죠. 전체 항목은 지피경지라고 했고, 조목은 지어인, 그 다음에 지어경, 지어효, 지어자, 지어신 이렇게 말한 거죠.